예,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걸스입니다. 예, 저는 핫칙스에서 현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댄서를 맡고 있는 다슬인데요. 예, 여러분들께 오늘 가르쳐 드릴 안무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곡입니다. 예, 이곡 같은 경우는 약간 섹시하고 카리스마적인 여성분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 안무를 따라 하시면 굉장히 더 섹시하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재밌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전주 같은 경우는 뭐 남녀 같이 커플로 이렇게 안무를 할 수도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있는데 프리 개념이에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앉아 있다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쉬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전주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송을 들어갈게요. 송 시작할 때는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예, 여기까지가 사비 전에 1절 송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단 처음에 송 시작했을 때 1, 2, 3, 4. 이 부분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서는 엉덩이를 좌우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크게 크게 스윙하듯이 흔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골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게 일명 시건방춤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만 연습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재밌고 쉬운 동작. 약간 섹시하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는 동작이니까요. 고개를 살짝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그리고 돌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골반을 같이 돌면서 고개도 같이 도는 건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골반을 크게 계속 흔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시선. 시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스텝 같은 거갈때 다리를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이렇게 하시면 좀더 섹시하고 카리스마적인 안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송을 배우셨는데요. 이제 사비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시작.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and 7, and 8, and 1, 2, 3, 4. 예, 여기까지가 사비입니다. 예, 사비 안무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 가사 부분이 블링블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손을 블링블링, 블링블링, 이렇게. 블링블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블링, 블링, 얼굴 옆에서 크게 돌려주시면 돼요. 손만 크게, 크게. 그래서, 1, 2, 블링, 블링.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골반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마지막에 4 하고 아예 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4, 1, 2 한 번에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점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거. 예, 여기서 한 번에 약간 45도로 잡고 1, and 2, and 3, and 4 1, 2 잡고 and 3, and 4 한 다음에 다시 블링 블링 해주시면 돼요. 사비 부분에서는 여기가 가장 블링블링이랑 엉덩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마지막에 널 내가 갖겠어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널 내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5, 6, and 7, and 쭉 다시 천천히 하면 널 내가 갖겠어 하고 포인트로 착 한번 쳐주시면 돼요. 예, 사비 부분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블링블링 골반 흔들면서 내려가는 거, 중심 잡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널 내가 갖겠어. 예,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이제 1부 사비까지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무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느낌 위주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브릿지 부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